신안길에 있었던 두 가지 얘기만 해드리죠. 피난 갈 그 시점에 현종에게 왕후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원정왕후, 원화왕후 두 명의 왕후가 있었는데 같이 가요. 두 명의 왕후와 관리 몇 명 그리고 금군 50여 명을 거느리고 도성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일행이 100명이 안 된 거예요. 50명, 군대가 50명밖에 안 된 겁니다.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군졸이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활을 겨누며 왕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왕한테는 뭔가 번쩍번쩍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재물을 털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체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을 쏘아서 물리쳤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창화현이라고 하는 데 도착하니까 향리가 왕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서 왕께서는 저의 얼굴과 이름이나 아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왕이 그 향리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 향리는 이 동네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못 들은 척해요. 그러니까 그 향리가 성을 내며 소란을 일으켰다. 왕을 위협한 거예요. 밤중에 이 적도들이 다시 오니까 시종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두 왕후와 시녀 두 명 그리고 승지 몇 명이 남았다. 새벽에 지체문이라는 사람이 두 왕후를 먼저 북문으로 나가게 하고 손수 왕의 말곱비를 잡고 샛길로 가서 도봉사라는 절로 도망을 갑니다. 성에 불과 몇 사람이 숨어있는 그때 마침 하궁지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여기로 왔는데 거느린 군사가 2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20명 때문에 왕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니까 그 얼마나 초라한 행렬이었겠습니까? 1월 1일 날 왕이 광주에 갔는데 부인을 잃어버려요. 두 왕후가 간 곳을 몰라서 역시 지체문에게 찾아보게 했다. 지체문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찾아서 모시고 오니까 왕이 기뻐했다. 왕이 그 왕후 중에 한 사람이 임신 중이어서 먼 길을 갈 수가 없으니 그 고향 선주, 이 선주가 지금 구미거든요. 여기가 가깝다. 여기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광주에서 구미까지가 가까운가요? 자기 부인한 사람도 보호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왕의 피난길이 이랬어요.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거란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벌이고 내가 거란군이 돌아가면 거란까지 가서 항복을 하겠다. 친조 약속을 합니다. 이걸 거란군이 받아들이는 건데 거란군한테도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정말 처음 보는 땅에 왔잖아요. 이런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게 길어지게 되면 보급선의 문제가 생기고 황제가 자기 나라를 너무 오래 비우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왕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정말 이런 전쟁에서는 왕의 36개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에서도 적당한 구실을 찾고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가 친조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협상이 된 거예요. 거란군이 돌아가고 현종이 환궁을 합니다. 자, 고려가 한숨을 돌렸어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공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몸소, 그 신난의 피난길을 다녀온 현종에게로 가게 되죠. 더군다나 그때까지 현종을 억누르고 있었던 강조가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고려가 건국된 뒤 최초의 전쟁이에요. 거란의 1차 침략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북쪽에서 끝났잖아요. 이 전쟁을 거치면서 아마도 지방의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이 없어졌을 거예요. 각지에 사병이 있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 하나로 통합해서 중앙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 중앙군은 누구의 군대죠?
국왕의 군대, 현종의 군대죠. 현종은 피난 한번 갔다 와서 아마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전쟁을 하면서 고려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하나가 일어납니다. 외척의 등장이에요. 외척. 그때까지는 왕실이 근친혼을 했기 때문에 외척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현종이 왕실 바깥의 여성과 결혼을 그것도 근친혼보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시작은 여기에요. 안산 김씨, 김은부 가문인데 현종이 거란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초라한 길에 공주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김은부가 공주의 관리로 있었어요. 김은부가 교회에서 이 왕의 행차를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성상께서 어찌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서류와 눈을 맞으며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옷과 토산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왕이 비로소 옷을 갈아입었다. 개경을 떠날 때 입고 있던 옷을 이때 처음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토산물은 이제 호종하는 신하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다는 건데 왕이 그 옆에 어떤 역에 도착을 했을 때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도망을 가서 음식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김은부가 여기도 음식을 대가지고 왕이 굶지 않고 나주까지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종이 이제 나주에다가 올라가는 길에 공주를 일부러 거칩니다. 김은부의 집을 일부러 찾아가요. 그때 김은부가 맞다를 시켜 옷을 지어 올렸다. 아, 그러고 보니 입다 보니 이 집안은 옷을 많이 제공했군요. 이로 인해 그 딸을 맞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원성왕후이다. 이래서 김은부의 딸이 왕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가요. 개경으로 돌아간 다음에 현종이 김은부에게 다시 두 딸을 왕비로 맡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김은부가 첫째, 둘째, 셋째, 세 딸을 모두 현종의 왕비로 만드는데 성공해요.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기의 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왕비로 드리는 이런 일이 태조 왕건 때도 있었잖아요. 이 일이 현종 때 재현된 겁니다. 현종은 모두 13명의 부인을 두는데 이것이 태조 이후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태조 29명, 그 다음 기록이 현종 13명이에요. 여기에서 5남 8녀를 둡니다. 목종 때까지만 해도 고려 왕실이 대가 끊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5남 8녀를 두면서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만들죠. 뭐랄까, 꼭 노아 같아요. 노아.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 같은 그런 그림이 이 현종에게서 그려지죠. 부인이 13명인데 이 중에 근친혼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모두 타성이에요. 이러면서 외척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안산 김씨가 현종과의 결혼을 독점하면서 외척으로 발돋움할 뻔했는데 안산 김씨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김은부의 아들대로 이 영화가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누구에게 이것이 이어지느냐면 김은부의 처조카로 이어지는데 김은부의 처조카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이자연입니다. 이자연의 가문이 더 진행해서 이자겸이 출연하게 되는 건데요. 김은부가 현종비 3명을 배출해요. 원성왕후, 원혜왕후, 원평왕후 3명입니다. 이 원성왕후가 2남 2녀를 낳았는데 두 아들, 2남이 덕종과 정종이에요. 현종의 뒤를 잇는 왕들입니다. 원예왕후가 2남 1녀를 낳았는데 2남 중에 한 사람이 고려의 문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종은 아들 셋을 왕위에 올린 거죠. 태조가 아들 셋, 현종이 아들 셋, 그리고 뒤에 문종이 아들 셋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 이런 기록을 갖게 돼요. 인주희 씨는 이자연이 문종에게 세 딸을 왕비로 드리는데요. 그 중에 첫째 인예왕후, 나중에 인예태후가 되는데
이 왕후가 대단해요. 모두 10남 4녀를 둡니다. 그 10남 가운데에서 순종, 선종, 숙종 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요. 이러면서 본격적인 외척 가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현종. 제가 고려의 중흥주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종은 고려의 중흥주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왕실을 다시 번성시켰다는 점에서도 그래요. 공교롭게도 현종 9년이 서기 1018년 고려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고려 건국 100주년, 이 해에 현종이 무슨 일을 했냐면 지방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현종 9년에 전국에 사도호부 8목 56 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을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전국에 지방관을 처음 파견한 게 성종 때 일이고 이때 12명을 파견했거든요. 이때 현종 때 모두 116명을 파견합니다. 이러면서 고려의 지방제도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1018년에 거란의 3차 침략을 받게 돼요. 이 3차 침략을 1019년 2월달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격퇴하고 또 1년 뒤에 1020년 2월달에 거란과 책봉 조공관계를 수립하면서 11세기 100년의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도 현종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은 현종의 후손들이에요. 현종의 세 아들이 왕이 됐고 그 아들 중에 문종의 세 아들이 왕이 됐고 이 정도 되면 중흥주 이렇게 표현할 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 요 7대를 고려 초기라고 해도 될 만큼 단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현종 때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시작이 돼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중흥주가 한 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고려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